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남 김영만입니다 자이흥복사단비는 시리즈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 불을 호짜부터 시작할 건데요 어, 앞에 영상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이런 부분 있죠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비쳐 나오는 부분 여기 이제 획이 연결된 부분인데 실적으로 이쪽으로 가야 맞겠죠 그쵸?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을 한번더 재해석하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쓰실 때좀 천천히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위자에 대한 거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요게 올빼미 복자인데 이 앞에 부분이 옷복자라는 거. 여기 보면은 이 획이 여기 지금 이렇게 그 붙어 있잖아요. 이런 거 해석을 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한 도서로 육필의 느낌이 아니고 획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하나의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집자라 고 그러죠.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필로 쓸 때는 한번더 재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 획과 여기서 획은 어떤 획? 해서의 획과 해서가 아 행서로 오면서 획이 연결이 되고 생략이 되고 이런 부분 있죠 어,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한번더 하시는 게 훨씬 더그 행서를 쓰시는데 정확한 빌과 모양을 낼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해서 같이 거의 비슷하니까 이렇게 맥락만 살짝 살려줬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자 이제 한번 볼까요 해서를 항상 이렇게 써 놓으시면은 너무 그 확연하게 드러나니까 여러분 쓰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위에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여기 점세 개를 한번 했다고 이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이렇게 써보세요. 뭐 이런 거는 너무 쉽잖아요. 근데 이문 문자 이문 문자 얘기 나오면 꼭,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중국 간체자에 보면은 요거 빼고 안에 있는 거 요거 빼고서 보면 요 모양이 나오죠? 이게 이제 초소에도 이런 식으로 쓰는데, 물론 이렇게 한 번에 쓰는 것도 있어요. 뭐, 전대 중국에서 쓰는 간체자가 무슨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 다 옛날에 있던 글씨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해소화 시켜서, 활자화 시켜서 나온 게 그런 모양이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써볼까요, 이것도? 이렇게. 자, 해서로 쓰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변했나를 굉장히 많이 생략이 됐죠. 이 부분이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쓴다라고 약속이에요. 아, 이 문자를 한자를 쓰는 모든 사람들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그렇게 읽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쪽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항상 연결성이라고 그랬죠. 연결성. 이 한번 볼까요? 이칸 위치 정하는 것도 좀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자, 여기서 입구도 여기 가로 획을 어떻게 해서요. 그냥 이렇게 여기서 한 번에 점 같이 해서 끌어왔죠.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안 보이는 이 선이 라인이 이 획에서 이 획으로 올때이 라인이 맞아야 돼요. 그게 정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 나올 때 이렇게 빼서 나올 때 이게 여기서 이렇게 와요. 이렇게 좀 제가 잘 보이게 여기서 이제 보면 책에 보면 이쪽으로 돼 있잖아요 이쪽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겠죠?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 수가 있다고 볼수 있어요. 이제 금세 이해하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쓰실 때는 이렇게 쓰시는 게더 흐름을 찾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두자세자쓸때 여기서 이 흐름이 나오면은 이 흐름을 가지고 딱 끊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 리듬이 이쪽으로 타고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은 열어졌을 때그 물같이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듯이 이렇게 쭉 흐름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두 자를 만약에 쓴다. 한자쓰고설때 이렇게 이어서 내려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하나 여기까지 획이고 자 여기서는 맥락이에요. 여기까지 획으로 치면 안 되겠죠? 자 여기서 온 상태에서 얘는 이렇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그 책에 있는 대로 쓰면 이쪽으로 왔잖아요. 그럼 내가 쓸 때는 이거를 방향을 좀더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오게 타고 오게 쓰는 게 훨씬 더 흐름을 찾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이건세 축자니까 이 모양도 보면은. 음, 그 우리 육조해서 많이 쓰시잖아요. 그럼 이러, 이렇게 쓰이는 모양이 있어요.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썼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게 한 번에 오고 일로 와서 이렇게 글씨가 그 한자만 여기서 점으로 돼 있는 걸또 보신 분들이 있어요. 당해를 쓰신 분들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이게 좀 다르죠, 그렇죠? 느낌이. 예. 그래서 이제 자형을 그 굉장히 여러 가지로 머릿속에다가 입력을 해 놓으면은 그때그때 그때 꺼내 쓰기가 편하겠죠. 이렇게. 여기선 필수는 일부러 내려 갖고 이렇게 연결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공자가 나오는데요. 아, 공자 이거 뭐 쉬, 쉬운데 그러고서 조금 그 약간 경중을 따질 때 조금 가볍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획이 적은 글자일수록 좀 어려워요. 오히려 많은 글자는 좀 이렇게 그 여기저기 이렇게 해서 조금 그 보완이 되는데 너무 그 결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공자 이거 저기 한번 다시 한번 제가 해설을 써볼게요 이쪽에다가 이걸 왜 쓰냐면. 하 자 위가 넓고 아래가 이렇게 좁아들잖아요. 거꾸로 여기가 좁아들잖아요. 밑으로 이거를 놓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를 넓고 좁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보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넘어오죠. 이렇게 받아오는 거예요. 이게 받아오는 거예요 일로 여기 없지만은 연결된 겁니다. 이렇게 오면서 살짝 힘 뺐다 다시 힘 주고. 이렇게 되면 이 모양이 이렇게 아래가 좁게 나오죠. 중심에서. 갔죠 대신에 여기 삐친 파이으로된 거를 점으로 처리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 여기서 이해 잘못하시면은 좀 이상한 모양 만들 수 있어요. 항상 이거 따로 따로 해서 이렇게 힘을 뺀 상태에서 다시 힘을 줬다가 이렇게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데서는 좀 세련미가 필요하죠. 슬쩍 넘어가는, 뭐, 우리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쓱 넘어가는 예, 그런 좀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자 문문자도 앞에서 해봤죠. 예. 이것도 뭐 형태가 여러 가지예요. 이, 이쪽을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점 같이 이렇게 찍었지만 점 같이 짧게 찍으면 안 돼요. 회계 길게 쓰시는 거예요. 자좀 이렇게 길게 내려왔다고 보면 돼요. 여기서도 띄어띄지 말고 여기서 가면서 이렇게 연결되게 쓰세요. 자 여기 살짝 제가 만들어놨죠. 이렇게 연결되어 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오면서 힘을 빼면서 일부러 좀 연결을 할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와서 연결성이 굉장히 좋아지죠. 갈고리나 이런 건뭐 해서와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저기 해설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글씨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중국의 간체자가 요것만 쓰고서 열 개라고 그래요. 요것만 떼서. 음,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여기 중국어 시간 은 아니니까는, 어쨌든 문자로 봤을 때 그렇단 얘기예요 그런데 보면은 위로 뚫고 뚫고 올라갔죠? 그냥 이렇게 올라가게 쓰시면 돼요. 이 모양이 이렇게도 쓴다. 그냥 이 정도까지만 연, 그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면은, 자, 왼쪽과 오른쪽에 비해서 여기 공과 개가 좀 획이 어때요? 좀 작고 글씨가 크게 쓰면 안 된다는 거 빨리 깨우쳐야지. 아유, 이게 혀가 맞고 이네다 봤을 때, 아, 이거는 크게 쓰면 안 되는구나 하고서 빨리 눈치를 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금세 확인이 되죠. 문문자를 크게 써놓게 되면 안에 들어가는 이, 그, 이 내용물이 굉장히 커져야 돼요. 그러면 글씨가 방만해지면서 허해지죠. 어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니까는 그런 것까지 항상 아 염두에 놓고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글씨를 이제 이렇게 작품을 하나를 하실 때 한자에 대한 그런 게 정확하게 이제 그 조용히 인식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쓰다 보면은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해보셔서 아시잖아 그러면은 순간순간에 그 인기 응변 이런 것까지 이제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써 이제. 고수의 반열에 들을 수 있는 그런 실력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영상을 아, 네 자를 가지고 알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끊어서 이렇게 하는 영상은 앞으로 한한두번 정도 더 하고 에, 나머지는 그냥 쓰는 거, 온필 이런 제가 이제 그 설명 드렸던 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만히 이제 유출을 하거나 이렇게 보시면은. 뒤에 쓰는 것만 봐도 아 이렇게 좀아 음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하고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나머지 뒷부분은 좀 그냥 그 쓰는 거 위주로 한 16자 정도 이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 계획만 그렇습니다. 예 이제 영상 올라오는 거 보시면 아시겠죠.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쇼츠 영상 있죠. 쇼츠 영상도 좀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이게 어차피 유튜버들은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그리고 저희 멤버십이라는 게 있어요. 멤버십도 그러니까 뭐 그냥 응원서부터 어좀 이렇게 그 그냥 유튜브 열심히 하는데 커피 한잔 정도 사 드시라 하고서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아 그런 마음이 계신 분들은 저한테 후원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고급 정보는 조금 제가 단가를 좀 높게 책정해 놨어요.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정식 멤버가 됐을 경우에는 저랑 이제 뭐그유튜브 상에서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대화도 하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원하는 부분을 제가 영상으로 그 거기에 맞게 제작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